안녕하세요. 영신대학입니다. 오늘은 바이솔 심기 딱 좋은 화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좀 사이가 떨어져서. 1번. 가로가 24, 높이가 11,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화분이고요. 아, 이거는 색깔별로 있는데. 이 색도 있고, 군청색도 있어요. 이 색도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 나는 것도 있고, 네. 신문지로 안 터놨네. 자, 1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4 가로가 높이가 11, 바이솔 딱 씻기 좋은 화분 18,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이고요. 자, 2번 가로가 27, 높이가 12.5, 35,000원에 35,000원짜리 2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건 엄청 커요. 오. 네,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옆에 거 1번하고 똑같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2번에 35,000원짜리 28,000원 세일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가 21, 높이가 11, 2만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2만원씩 봤던 거, 요거는 15,000원. 엄청 크죠, 사이즈. 다육이 창 종류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000원이면 저렴하니까 이게 물 빠짐이 좋고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자, 3번. 자, 2만 원대 15,000원까지 세일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4번 말고 3-1로 가겠습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18, 3만 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높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 색깔 하나 있고 22cm면 좀더 넓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겼고 파란 톤 나는 거 4개 남았어요. 4개. 자, 3-1 3만 원짜리 25,000원에 가겠습니다. 4번은 몇개안 남네. 가로가 22, 높이가 8.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제가 8,000원 할때 엄청 싸다고 엄청 많이 사갔던 거예요. 이거는 가벼워요. 창 심어놓으면 멋지겠죠. 바이솔 심어도 멋지고 야생화 심어도 된거몇개안 남아서 둘레 다섯 개밖에 안 남네. 많이 있으니까 얘는 저기에 많이 갖다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분은 더 팔면 많이 있으니까 10개씩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에 8,000원짜리 7,000원 세일하겠습니다. 8,000원 할때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이에요. 자, 5번은 엄청 커요. 가로가 34, 높이가 11.5, 45,000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가벼운 화분. 예, 요렇게 바이솔 신기 딱 좋은 화분 노지에,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넓어. 34cm나 됩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네, 45,000원짜리 4만원까지 드립니다. 자, 5-1은, 네, 5-1, 가로가 30, 높이가 10, 35,000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바이솔은 뿌리가 깊게 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네, 얇아도 엄청 멋진 화분. 네, 요거는 4개밖에 안 남았다. 자, 5-1 가로가 30, 높이가 10, 네, 35,000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가로가 26, 높이가 9,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엄청 전에 3만원씩 팔았던 거 사이즈가 요렇게 크고 얘도 멋지게 생겼어요. 화분이. 네, 요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6번 가로가 26, 높이가 10,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7번은 제가 세일 또 가로가 22, 높이가 10, 18,000원짜리 16,000원에 갑니다. 얘는 요렇게 창 종류 심어도 돼. 바이솔 심어도 이쁜데요. 물구멍이 엄청 커가지고, 네,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자, 7번 18,000원짜리 1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8번은 저희가 매장에 키핑장에 제가 이 화분 심어놓은 거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커. 얘는 제가 오시면은 저렴하게 드릴게요. 많이 안 남기고. 네, 택배 싸기가, 네, 물마름이 엄청 좋은 화분인데 택배 싸기가 힘든 화분이에요. 자, 8번 가로가 32cm나 되고 높이가 21cm. 네,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좀씩 가지러 오시면 제가 좀 많이 할인해서 드릴게요. 자, 8번입니다. 그다음에 9번 가로가 19, 높이가 14, 45,000원짜리 4만원이 듭니다. 얘도 가지러 오면 이게 생김새가 다 틀리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D로 지금 다돼 있네. 모양이
키핑장에 이렇게 쭉 다육이를 심으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이게. 자, 9번 4만 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10번은, 3속 세트예요. 3개 세트. 네, 하나, 둘, 셋. 항아리. 다이소에 씻는데 좋은 화분인데, 항아리 색. 요렇게 생겼어요. 구멍은, 물구멍은 이렇게 3개씩 났어요. 네. 이렇게 하나, 둘, 3개 세트에. 자, 4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세일해서 37,000원이나 가겠습니다. 제일 큰 게 30cm. 그 다음에 27cm 높이, 저기 그 다음에 24cm 다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없어. 제일 작은 사이즈가 24cm나 됩니다. 높이가 8.5cm 네,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3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분은 제가 택배를 쌀지 안 쌀지는 몰라요. 너무 크거든요. 가로와 16, 높이가 21.5, 8만원짜리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원에 심어놓으신 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이 화분은. 네, 이렇게 크고 멋져요. 자, 3개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26cm 되고 높이가 21.5cm나 됩니다. 자, 8만원짜리 6만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2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4개 남았어요. 색깔이 다 4개. 얘도 무게가 있어요. 얘는 가로가 24, 높이가 16, 6만원짜리 5만원에 갑니다. 얘는 무거워요. 네, 정원에 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창 종류 심어도 괜찮아요. 자, 12번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 높이가 더 높아. 가로가 21, 높이가 19, 35,000원짜리 28,000원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남았어요. 얘도 무게감이 엄청 나간 화분이에요.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13번 28,000원까지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은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로가 20.5, 14번은 높이가 22.5, 35,000원짜리 28,000원까지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 화분은 정말 멋있어요. 요즘에 5년만 심죠. 네, 큰 화분 원하신 분 이거 네, 2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자, 14번. 자, 35,000원짜리 28,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자, 15번도 엄청 무거운 거 화분이에요. 가로가 13, 높이가 16, 3만원짜리 28,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얘가 더 비싼 건지 가격이 안 쏘였어.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네, 이렇게 2개 남았습니다. 자, 23cm가 되고 높이가 16cm, 3만원짜리 2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4, 25,000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단단하고 사각이라 동백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분재 같은 거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네, 다육이 심어도 멋지게 생겼죠. 다리도 있고. 자, 16번. 자, 2만원에 가겠습니다. 17번 어디 갔나. 자, 17번 가로가 23, 높이가 16, 2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항상 인기 있는 화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가볍고 인기 있는 화분. 그 대신 택배 가면 가벼워서 물마름이 좋아요, 이런 화분이. 자, 17번 23, 가로가 높이가 16,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18번은 너무 커서 택배하기가 가로가 31, 높이가 16.5, 45,000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와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거워. 자, 19번도 택배가 안됩니다. 가로가 30, 높이가 18, 5만원짜리 45,000원에 판매합니다. 큰 거예요. 자, 20번도 가로가 28, 높이가 20, 35,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 남았어요, 20번은.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생긴 것이 하나 있어요. 얘는 10만원짜리인데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위도 심기에 딱 좋은 화분. 네, 오늘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